만나면 좋은 친구 MBC.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지털 매거진 로고 인재주 직원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장인정입니다. 네, 장인정 아나운서 혹시 네. 유령업이라고 들어봤어요? 유령 무서워요. 유령업 무서워요. 네. 마치 좀 유령처럼 네. 몰래 나타나서 막 밤에 하는 업 활동일까요?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데 잡는 게 아니에요. 폐 그물이나 그 폐 어구 같은 이런 어업 장비에 해양 생물이 죽어가는 현상을 이제 유령업이라고 하는데 해양 생물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요. 사실 예. 이 해양 쓰레기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폐 그물 같이 어업 활동을 하다가 남겨진 그런 쓰레기라고 하는데요. 네. 제주에서도 해양 오염과 유령업을 막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냐면 생분해성 어구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바닷속에서 자연적으로 분해가 되는 거예요. 어구가. 너무 좋은데요? 네, 환경적으로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네. 만약에 어민들이 활동을 하다가 이 어구를 유실하게 돼도 이 해양생물들이 피해를 입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어구 교체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는 어민들이 좀 있어요. 그렇죠. 예, 사실 이렇게 경제적 부담이 좀 제일 클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주에서 또 보조금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환경을 위해서나 해양생물을 위해서나 이 생분해성 어구를 사용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를 지키고 바다를 지키고 해양생물을 지킬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요. 예. 조금 더 건강하고 깨끗한 제주 바다를 꿈꾸면서 자 오늘의 디지털 매거진 로그인 제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소식은 또 우리 좌현국 리포터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두 분은 네. 혹시 평소에 굉장히 자신 있는 운동이라든지 어릴 적 내가 운동선수 좀 해봤다. 인정 씨 그때 스케이트 탔다고 하지 않았나요? 어릴 때? 장인정 아나운서가 운동신경이 좋아요. 맞아요. 저는 그래서 네. 이것저것 조금씩 발만 담궈봤어요. 저도 어릴 시절에 이제 씨름랑 뭐 유도 막 각종 학기도 태권 이것저것 많이 해봤는데요. 네네. 정말 제주대 딱 이맘쯤에 각종 읍면동 할 것 없이 학교 동호회 굉장히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들떠 있거든요. 그 무슨 운동이길래 그래? 뭐 어떤 운동인지 어떤 운동의 현장인지 제가 다녀왔거든요. 네. 자 가보실까요? 아니 사실 좌영국 씨도 씨름 선수 출신 아니에요? 아 그렇죠. 여러분 제가 이번에 도민체전에 출전합니다. 도민체전. 으아. 여러분 제가 씨름 선수였던 거 아시죠? 씨름 아니고요. 궁금하시죠 뭐지? 혹시 예상이 되십니까? 제주인들의 스포츠 축제인 제주도민 체육대회가 사흘간 서귀포에서 열렸습니다. 마을의 명예를 걸고 열전을 펼친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도민체전 줄다리기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오, 기대됩니다. 야, 줄다리기는 정말 이 제주에서 인기 스포츠예요. 예. 도민체전을 며칠 앞두고 제 고향 한림에서도 연습이 한창입니다. 체격이 다들 장난이 아니죠. 이분들은 바로 올해 16연패를 노리는 한림읍의 줄다리기 선수들이랍니다. 선수인 저도 얼른 훈련에 합류했는데요. 아, 선수로 뛰시나요? 아, 저도 10년 넘게 지금 선수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감독님께서 한림읍의 우승 비결을 공개한다고 합니다. 우리 또 한림 또 줄다리기 팀이 15연패를 달성했고 원래 또 16연패에 도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뭔가 특별함이 있을 것 같아. 있죠. 공개할 수 있습니까? 힘의 그 전통. 첫째. 힘의 전통. 되게 조그매 보여요. 형 혹시 100kg 넘지 않나요? 저 현무기도 번쩍 들어올리는 힘 보셨죠? 몸무게가 몇 킬로예요? 167kg입니다. 167? 115kg입니다. 우와. 115kg입니다. 105kg야. 117kg입니다. 여자 선수들은 비밀. 또 두 번째 여성이 강합니다. 여성이 강한. 예, 그 여성이. 이유는 또 뭘까요? 농촌에서. 농촌에서. 반일도 하고. 반일도 하고. 여자 선수도 예.
전도에서는 한림이 최강자입니다. 씨름에서. 한림하면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씨름으로도 유명한데요. 씨름 방과 운동으로 다져진 실력들이 어디 가겠습니까? 감독님의 지휘 아래 다들 힘껏 줄을 당기는데요. 이런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한림업 줄다리기의 우승의 비결은 여성이라고 하는데. 네네. 그 태어날 때부터 반일을 시작해서. 아, 네. 우리 또 고기도 한림... 잡으러 가야 되고. 고기도 예. 잡으러 가야 예. 되고. 예. 안 되면 쇠도 타야 되니까. 안 되면 쇠도 타야 된다.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한림하고 붙어 있는 팀들은 아마 긴장을 하셔야 될 겁니다. 이 자리에서 나를 쳐다보고 자 깃발을 제가 흔듭니다. 그러면 고개를 뒤로 제껴. 그렇지. 이렇게 뒤로 젖히는 거죠. 고개를 뒤로 젖혀서 체중을 뒤로 실는 거예요. 아주 알파라는 힘이 더붙어요. 그러니까 몸의 무게를 다 실어서 고개 얘기. 예. 우리 우승의 비결은 감독님입니다. 자, 이제 아셨죠? 줄다리기는 바로 뒤로 젖히는 힘이 아주 중요하답니다. 이게 바로 15연패를 이끈 감독님의 꿀팁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연승에 또 다른 비결이 있었으니 바로 나무를 상대로 하는 특별 훈련. 제 아무리 천하장사라도 꿈쩍 않는 나무를 이길 수야 있나요? 이 나무는 뭔 죄인가요? 나무 부르는 거 아니에요? 네. 미안하더라고요. 마지막 나뭇잎까지 짜내는 게 한림읍의 전략인데요. 게다가 선수들의 이력도 범상치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아기가 됐어요. 저 115kg 좌선생인데 아기가 돼버렸어요. 곽금초등학교 씨름 감독인데요. 아, 네. 네, 한림 살게 되면서 이제 한림 줄다리기 경기 한다 해서 꼭 한번 참여하고 싶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씨름 감독님이세요. 역시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응원단의 열기도 선수들 못지않은데요. 이렇게 줄다리기로 마을들이 단합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합이 잘 되고 이 주민들끼리 뚤뚤 뭉치는 이유가 뭘까요? 옛날부터 단합이 잘 돼서 지금 후배들 그 젊은 층들도 단합에 대해서 이렇게 뭉쳐지는 거예요. 한림읍 줄다리기 16연패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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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제58회 도민체전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줄다리기 예선전을 위해 경기장을 찾았는데요. 드디어 58회 도민체전이 있는 날입니다. 이제 곧 안동면과 한림읍의 첫 예선전이 펼쳐질 텐데요.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원래는 읍면동 마을 10곳에서 줄다리기 예선전에 참가했는데요. 오늘 예선전 3경기를 이기는 팀이 4강에 진출하게 됩니다. 안동면은 예전부터 제가 봐도 그 단결이 잘 돼가지고 굉장히 강했어요. 저 한림 팀원이 우리가 1등인데 한림 맨날 저기 따면 화이팅 해보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안동면 화이팅. 자 전부 제대로 앉아. 자 양 팀 선수들 사뭇 긴장한 표정으로 줄을 꽉 움켜잡는데요. 드디어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줄이 점점 오른쪽으로 끌려가는 순간이 안동면이 아쉽게 지고 말았네요. 아예 안 되네요. 시작하자마자 땡겨보는데 안 되네요. 준비! 3판 2승제로 다시 한번 경기를 하는데 이번에도 한림 승! 한림읍 줄다리기의 비결은 뒤에서 딱 버티고 있는 우리 여자 선수들에게 있다고 하는데 그 말이 맞아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뒤로 자빠져! 하는 그 마음으로 뒤로 자빠져! 빨리 엄마 뱃속에서 나가자!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림 여자 선수들은 아주 그냥 힘이 셉니다. 파이팅을 느끼게 되네요. 8강의 티켓을 두고 한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한 접전이 펼쳐졌습니다. 선수들은 마을의 명예를 걸고 온 힘을 다해 줄을 당겨보는데요. 이긴 팀은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는가 하면 기권한 말도 있었습니다. 정말 사력을 다하시네요. 도도축이나 그 폭이 다 기권이 가지고. 네, 기권. 그럼 저희들은 모레 일요일 날 1시부터 준결승 경기. 맞습니다. 8강전에 진출했는데 상대팀 도두동 팀에서 기권한다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준결승은 21일 날 일요일 날 1시부터 이제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가위바위보. 작년 줄다리기 준우승팀인 표선면도 8강 진출을 위해 힘차게 줄을 잡아당깁니다. 가볍게 상산업을 꺾고 우승을 향해 한 발짝 다가섰는데요. 일요일 날 한림을 꼭 이깁니다. 표선은. 표선 승, 한림 패. 어느 때보다 치열했던 줄다리기 예선전. 한림과 구좌, 표선과 애월이 4강전 진출에 성공합니다. 폐막식 날 드디어 줄다리기 4강전이 열렸는데요. 먼저 선수들의 각오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좀 메고 있는 또 왕관이 있지 않습니까? 또 왕관을 지킨다는 그런 각오로 오늘 열심히 땡겨가지고 예, 16연패에 제가 뭐 작은하게나마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굉장하죠? 예, 음악도 그렇고 드디어 한림 선수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긴장하네요. 그러니까요. 한림읍은 구좌음의 기권으로 바로 결승전으로 직행하게 됐는데요. 16연패를 눈앞에 앞두고 그 어느 때보다 결연한 각오로 경기장에 나섰습니다. 이에 맞선 표선면 선수들. 노력은 해야죠. 근데 한림이 너무 세네요. 끊어야 되는데 저희도 올 멤버가 아직 못 나와서 이번에는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표선면 화이팅! 드디어 제주도민체육대회 읍면동의 명예를 건 줄다리기 결승전이 시작됐습니다. 역시 결승전답게 어느 때보다 치열한 접전 끝에 한림읍이 3전 2승으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당연한 거죠. 한림 화이팅! 줄다리기의 절대강자로 군림하고 있는 한림읍. 지난해 결승에서 만났던 표선면을 또다시 물리치고 16연패라는 우승 기록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힘의 고장 한림의 전통을 16연패라는 그 영광스러운 그 금메달로 우리가 받았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 전통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수들이 승패를 넘어 선의의 경쟁을 펼쳤던 제58회 제주도민체육대회. 매 경기 최선을 다한 선수들과 함께 응원해준 도민들까지 제주도가 하나 되는 참으로 가슴 뛰고 자랑스러웠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또다시 실력을 갈고 닦아서 내년 도민체전에서 다시 만나요. 경이적인 기록을 세운 이 한림읍 줄다리기 선수단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결승전에서 같이 함께 뛴 그 표선 그 마을 주민들도 굉장히 열심히 하셨는데 다음을 좀 기약해야 될 것 같네요. 그래도 다음에도 저희 네. 한림읍은 방심하지 않을 겁니다. 아, 그게 메달인가요, 지금? 와. 58회, 56회, 57회, 58회. 아주 반짝반짝하네요. 네. 반짝반짝하나요? 오, 정말. 너무 좋아요. 아니, 근데 저는 네. 현국 씨가 예비 선수라는 게 더 놀라웠어요. 아, 예비 선수였어요? 아, 저도 지금 10년째 지금 선수로 뛰고 있는데 네. 아, 115kg 정도는 명함도 못 내밀고 큰 소리도 못 쳐요. 네. 아, 그래서 우리 선수들 살 빠질까 봐 제가 네, 네. 음료수도 열심히 나르고 김밥도 먹으라고 뛰지마 네. 뛰지마 살 빠져 살 빠져 제가 열심히 뛰어다니긴 했습니다. 네. 네. 지역민들 간에 서로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화합하고 단합하는 모습이 정말 너무 보기 좋았어요. 네. 근데 이제 내년에 과연 한림읍이 17연승을 또 달성할지 아니면 다른 마을들이 좀 실력을 키우고 전력을 키워서 새로운 강자로 나타날지 이걸 지켜보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네. 계속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우리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림읍 화이팅! 네, 이번에는 문화 소식 정정우 리포터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지내다 보면요. 네. 정말 1년 중에 기념할 수 있는 날들이 참 많습니다. 너무 많죠. 지난 토요일이었어요. 4월 20일. 무슨 날일까요? 장애인의 날. 정답! 오오. 이렇게 빨리 맞췄을 거. 아니, 당연히. 너무 당연하다는 예, 장애인의 날. 예. 맞아요. 장애인증 알아서 좀 당황하신 것 같은데. 아니, 저도 알았습니다. 네. 아, 그런가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특별한 분과 함께 영상을 담아 봤는데요. 장애를 극복하고 본인만의 세계관으로 푹 빠져들고 계신 분 궁금하시죠?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분이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군요. 맞습니다. 이곳은 어디일까요?
극한 멍내음이 가득한 이곳은 작가님의 작업실입니다.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저기 예술가 분이 계시다고. 네.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네. 아, 여기 계셨구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인공 추고배 작가님을 소개합니다. 앉아있는 것조차 힘든 중증 장애이지만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붓질을 하고 싶다는 작가님이신데요. 십수년 전 갑작스럽게 뇌수막염으로 쓰러져 하반신 마비에 시각과 청각마저 저하되면서 좌절의 시간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힘든 시간 그녀를 버틸 수 있게 해준 건 바로 그림이었답니다. 벌레도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가 먹기 위해서 기어요. 근데 저는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여기 뭐 입에다 뭘 흘려넣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일으켜서 미음 같은 걸 좀 떠먹여주기도 하고 간병인이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눕혀주면 또 멍하니 있고 청소하시는 분이 이렇게 마포질 하시는 걸 봤는데 삶의 가치를 생각했습니다. 스스로 갈고 닦으면 뭔가 할 생각을 하자. 한 3, 4개월 연습을 했는데 겨우 침대 봉을 잡고 일어나 앉을 수 있는 것만 했어요. 근데 그래 내가 비록 몸은 이렇게 됐지만 그림을 한번 시작해서 열심히 하다 보면 나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누군가 나를 꺼내주면 열심히 해야 해. 그리고 병원에 입구에 큰 수석이 있더라고요. 안경을 끼고 들여다보니까 그 수석이요 선생님 산도 있고 계곡도 있고 꼭 거기서 물이 떨어져서 흐르는 것 같고 밑으로 막 이렇게 느껴져. 고통의 시간 끝에서 역설적으로 가장 좋아했던 일을 떠올렸다는 추고배 작가님. 어릴 적부터 좋아했지만 하지 못했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붓을 잡고 먹 갈고 붓을 잡으니까 제가 살아있는 가치를 느꼈어요. 뭔가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그렇게 기분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럼 네. 선생님께서 그 병상에 오래 계셨다가 네. 이렇게 테이블 앞에 앉아서 그림을 그릴 수 있을 때까지가 얼마나 걸리신 거예요? 지금 그림 시작한 게 한 11년째 되죠. 병원에서 7년 만에 나왔습니다. 7년 만에? 예. 네. 포기하지 않고 그림을 그려온 추고배 작가님은 지난 연말 세 번째 전시회를 열게 되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과 감동을 선사했던 전시였습니다. 특이한 게 무명의 무제라고 지으신 이유가 궁금해요. 무명의 10년 한국화로 꽃피우다라고 하는 주제로 전시를 했는데 병들어 옷도 제대로 챙겨 입지 못하는데 산수 그림 그리고 있으니까 흐르는 물과 구름을 끌어안고 깊고 깊은 산속에 들어앉아 평생 아무것도 없는 것을 스스로 즐기고 있으니 저 푸른 하늘 아래 내가 가장 편안한 사람이 아니겠느냐. 붓 끝에서 피어나는 산수화. 그 안에서는 작가님은 누구보다 자유롭습니다. 선생님 여기 베란다가 있어서 야 오늘 날씨가 좀 광합성하기 참 좋은 날이에요. 네. 외출을 하기가 좀 많이 전혀 못하죠. 전혀 못해요. 네, 누가 데리고 가지 않으면 못해요. 야 그러면 이제 오히려 이 공간이 사계절을 다 즐길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에요. 네. 잠깐 하늘 보고 햇빛이 있으면 다리를 이렇게 들고 햇빛도 쬐고 아... 예 비타민 D 좀 들어가라고. 네. 그렇구나. 영실 계곡을 직접 가보진 않았어요. 아 한라산 영실 계곡에 표현하신 거예요? 그 절벽이 있잖아요 선생님. 네네. 조금 재미있고 사람의 마음을 닮은 볼듯 안 보이듯한 신비로운 마음이 있잖아요. 제가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지금은요. 네. 그런 거를 보일 듯 안 보일 듯 넣는 거예요. 보일 듯 말 듯한 구름처럼 뒤에서 묵묵히 도와주는 이들을 떠올리면서 오늘도 그림을 그려봅니다. 작업실이 익숙해 보이는 이분은 추고배 작가님의 이웃이자 가장 큰 조력자인 이신철 선생님이신데요. 이게 뭔지 아시나요? 바깥 외출이 어려운 작가님을 위해서 풍경을 담은 달력들을 모아 가져와 주신 거라고 합니다. 책마다 할 때 아이디어로 했는데 일일이로 그리는 건 아니고 이거를 기초로 해서 창작력 감해해갖고 찍어서 이거를 찍어서 보내주시면 예. 이걸 보고 이걸 그냥은 못 보고 제가 구도가 지금 자 이런 구도구나 그럼 이 구도에다가
자, 이거를 민동산보다는 악산이 아름다우니까 악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살짝 상상을 가면서. 그렇죠. 그리고 여기다가 나무 한 그루 심을까? 여기다 돌아보면 나무를 심을까? 그러면 또 나무를 심을까? 와. 이렇게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과 작가님의 상상력이 더해져 한 폭의 그림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작가님 집에 상장과 상패가 굉장히 많은데요. 선생님 지금까지 받은 상 몇 개인지 기억나세요? 19개 정도 받았지. 19개? 네,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땡! 20개! 맞아요. 20개. 20개. 이 상 받을 때는 어떤 기분이에요? 저는 상을 많이 못 받아봐서. 7년 전에 제주미술대전 첫 상 받은 게 가장 밑바닥 상 받았는데 고마운 것 같았어요. 추보배 작가님의 한 가지 철칙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그림은 팔지 않는다. 주변 사람들의 고마운 마음에 보답하는 길은 본인 역시 선한 영향력을 베푸는 일이라 생각하셨다는데요. 복지관 등에 그림을 나누고 있다고 합니다. 그분이 이제 시청각장의 당사자고요. 그 제가 방문 갔을 때 이제 그분이 어떻게 지내시는지 건강도 여쭤보고 뭐 생활하시면서 불편한 게 없는지 필요한 게 필요한 욕구는 뭔지 그런 거 파악하러 갔었어요. 이분도 이제 시청각 장애가 있지만 장애를 극복하고 이제 진짜 본인이 이루고 싶은 꿈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계신다.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용기 갖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런 작가님에게도 딱 하나 바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요. 보면서 그러니까 최고의 유명한 분이 김민정 씨라고 평론가가 계시거든요. 배운 것 하나 없이 독학으로만 그려온 10여 년. 자신의 그림을 김유정 평론가에게 평가받고 싶은 마음인데요. 그래서 모셨습니다. 제주의 문화적 감각을 미학적 시선으로 바라보는 미술평론가 김유정 선생님입니다. 그림은 사실 그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거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인 것들이 다 나타나요, 그림에. 그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보일 듯 말 듯한 것 또는 서서히 구름 속에 잠겨 있는 작품들은요. 어쩌면 선생님이 내색기보다는 조용히 은둔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림으로서 세상에 나온 거예요. 그냥 마음은 은둔하고 싶고 그림을 그래서 뭐하냐 하다가도 내 그림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니까 그 행복을 통해서 밖으로 꺼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고 다시 나오라고 그러고 방송 나오잖아요. 결국에는 무슨 말이냐면 그림은 저는 그냥 단순한 치유가 아니라 치료 같아요. 치료. 작가님의 스승 역할을 대신해준 산수화 책들도 꼼꼼히 살펴보셨는데요. 이건 그 호암 양창보 선생님이라고 지금 작고작가입니다만은 제주 풍경을 많이 그렸습니다. 지금 성산 일출봉이 보이죠? 네네. 거기에 그 성산이죠? 예, 그 풍경화를 이제 그 제주의 현무암 뭐 돌담이니 초관이 이렇게 그렸습니다만은 가장 제주적인 모습을 그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효도가 있다면 그 이효도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의 그 두려움도 극복해야만이 이효도로 갈 수 있고 또 선생님의 그림을 통해서 선생님은 이효도로 살고 있는 거야. 이효도에서 결국에는 스승은 모든 세상 사람이 자기의 스승이고 또 그 스승들한테 배운 것을 그 세상 사람에게 돌려준다는 것, 이것이 추보배 선생의 작품의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몇십 년, 몇백 년이 지나간 후에 어느 그림을 좋아하는 학생이 저의 사연을 안다면 그래, 이렇게 나이 먹어서 혼자 스승님도 없이 침대에서 못 깔고 이렇게 공부 시작해서 이런 좋은 그림을 남겨놨는데 아이고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 용기를 줄 수 있다면 그거 이상은 그거 이상 감사한 건 없겠죠. 그림으로 위안을 받은 자신처럼 사람들에게 그림으로 위안을 전해주고 싶다는 추보배 작가님. 하얀 화산지 위로 희망을 피워내는 작가님을 늘 응원합니다.
본인만의 색깔을 드러내는 작품 활동을 하시는 거 보니까 반성도 하게 되고 뭔가 좀 배우게 되는 것도 많은 네. 것 같아요. 저만 네. 그렇게 느낀 게 아닌가 봅니다. 네. 네. 제가 그동안 나태하고 게을렀고 핑계가 되었던 그런 삶에 대해서 정말 다시금 겸허히 네. 하루를 돌아보는 그러한 현장이었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이 전시했던 그림들을 소외계층과 또 복지시설에 나눈다고 하니까 더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말 그대로 선한 영향력을 떨치고 계시네요. 우리 작가님께서 퇴원을 할 때 옷 한 벌 양말 하나 없이 나오셨대요. 주변 분들에게 너무나 많은 도움을 받아서 지금까지 이렇게 테이블 앞에서 그림도 그릴 수 있고 저런 공간도 마련할 수 있게 된 건데 그만큼 주변 분들을 위해서라도 다시 받은 사랑을 함께 또 나눠야겠다. 그러한 마음으로 열심히 그림을 그리신다고 합니다. 네.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이 추보배 작가께서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계시는 모습 응원하고요. 또한 또 작품 활동도 더 많은 모습으로 많은 분들에게 또 감동과 좋은 작품으로 보여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도 계속해서 응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정우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제주 MBC의 라디오죠. 라디오 제주시대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시사 전망대 코너인데요. 네, 자 오늘은 또 어떤 이슈들로 이야기를 나눴을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매주 목요일에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시사 전망대 시간인데요. 오늘도 부상일 변호사, 제주민예총회 김동윤 이사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두 분 만나니까 굉장히 반갑네요. 네. 예, 지방선거 관련해서 이제 오영훈 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검찰과 오지사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1심, 그 원심을 그대로 유지한다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오영훈 지사가 이제 1심에 의해서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 위기는 이제 벗어나게 됐는데 자, 두 분은 이번 항소심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예. 김동연 이사장님부터 좀 일단은 들어볼까요? 일단은 사법 리스크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불안감이 사라졌으니까 이 도정 장악력 이게 굉장히 좀 예, 앞으로는 굉장히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야말로 오영훈 도정이 도정 운영의 방향에 대해서 이제 책임감을 가지고 그 이전과 좀 다른 자세로 좀 도정에 임해야 될 뭐 그런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부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결과가 도정을 안정화시키는 쪽으로 이제 결과가 나왔다는 것, 그거 자체는 저도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거 자체는. 그런데 다만 이제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판결문에 나와 있는 범죄 사실의 내용만 갖고 볼 때는 그 결과를 대다수의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는 한 번 더 짚어볼 필요는 있습니다. 공범들보다도 오히려 그 행위로 인해서 가장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형량이 더 낮았다. 그 부분에서 일반적인 법감정하고 판결의 결과가 달라 보일 수는 있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그 뭐 오지사의 이제 혐의를 크게 본다면 이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되는 거잖아요. 협약식이 문제였는데 그러니까 협약식 자체가 이게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좀 보느냐 마느냐 이것에 대한 쟁점이 있었단 말이죠. 네. 근데 결국엔 2심 항소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내용은 뭐 조직적이거나 계획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한 걸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런 경우 네. 좀 현행 법률상 법률적인 해석이 그렇게 될 수 있는데 다만 그 이번 재판을 통해서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될게 뭐냐면 사전 선거 운동에 대한 제한 요소들이 지금 현재의 어떤 선거와 관련된 그 여러 가지 일반적인 관행들에 비하면 굉장히 좀 후진적이다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는 이번에 마이크를 총선 과정에서 마이크를 네. 못 썼지 않습니까? 예, 비례대표. 그러니까 사전 선거 운동을 제안하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가장 큰 취지가 돈은 맞고 입은 푼다 이라는 건데 지금 사전 선거 운동에 대한 어떤 제약적인 요소들 그리고 협약식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그것만으로도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한 판단을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이냐라고 하는 어떤 법리적인 다툼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만. 선거운동 기간에 후보가 모든 거 선거운동에 벌어진 일들을 다 알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그 자리에서 말을 했다. 참석한 게 참석하고 말을 네. 했다라고 하는 것을 문제 삼는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총선 과정에서도 이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선관위에 질의도 많이 하고 네. 계속해서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향후에 이 부분이 어떻게 또 법률로 반영이 될지 아니면 개정이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부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게 적법하냐 아니냐를 선관위에 질의를 합니다. 선관위의 답변은 해봐야 안다. 이게 대부분이에요. 해봐야 안다. 그 이유는 사실 우리나라 선거법이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엄격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선거법의 그 가장 기본적인 취지는 선거운동은 자유다. 이게 기본적인 취지인데 법률을 보면 선거운동의 자유를 그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중요하게 이제 제시를 해놓고 사실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게 해놨어요. 거기에다가 우리나라 대법원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원이 그걸 더 엄격하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도 선관위의 질의를 해서 어떤 답을 얻어서 운동을 하고 싶지만 선관위에서는 자신들이 어떤 지침을 내려줬는데 그게 결국 판결로서 위법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선관위도 마찬가지고 캠프도 문제인데 이게 자발적이냐 비자발적이냐에 대한 그 기준과 그 판결은 누가 하느냐 이 부분이 또 되게 굉장히 좀 주관적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대단히 주관적인 판단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늘 얘기하지만 일반 시민들의 정치 참여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꺼리는 분위기예요. 참 내가 좋아하고 지지하는 정치인이 있으면 그게 혼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는 함께 지지한다라고 하는 게 분명히 가능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전화로 조직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전화로 그게 예. 조직을 만드는 것과 협의하고 의논하는 것과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럼요. 지금 선거법이 소위 말하면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바람에 판단할 때 굉장히 어려울 수 있겠다. 일면 이제 특히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일단은 지금 과연 이게 대법원까지 갈 것이냐 아직 오지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이 없고 검찰에서도 대법까지 갈 건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은 아직 밝히지 않은 상태란 말이에요. 제가 볼 때 검찰은 상고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법리적인 이유로 아마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부분들이 있고 항소 기각을 선고한 부분도 그 당시에 증거가 불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증거 판단과 관련된 얘기, 그 항소 이유를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대법원의 최종 심 판단을 받으려고 저는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아 이게 과연 도정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칠 것이냐, 아니면 조금 그래도 항소심 결과까지 봤을 때 크게 문제가 없다면 대법원까지 가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실 건지. 원래 그 항소심이 1심 판결을 파기하는 비율이 20% 내외거든요. 그다음에 대법원 상고심이 파기하는 확률은 10%도 안 됩니다. 5% 내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충분히 뭐 도정의 장악력이나 이런 부분의 흔들림은 1심 판결 선고할 때보다도 더 그 안정적으로 갈 거라고 저도 예상은 해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많은 도민들이 사실 오영훈 지사에 대해서 과연 이제 도정 정책을 어떻게 끌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본인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실마리가 풀려간다면 많은 분들이 좀 도정에 요구하는 방향들도 좀 담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방향을 좀 담아서 가야 된다고 보시나요? 이제 자신감 생겼죠, 오영훈 지사는.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주문하고 싶어요. 오영훈 도지사가 도지사가 되는 그 이력을 보면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신운동 진영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일을 해왔단 말이에요. 시민운동 진영에 굉장히 유능한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오영훈 도정이 예전에 박원순 시장의 모델을 좀 도정 운영에 좀 접목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범진보 진영과의 어떤 협치를 통해서 도정 운영의 방향과 그리고 제주도의 어떤 미래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하는 그런 도정 운영은 좀 했으면 좋겠다. 저도 뭐 정치권에 입문해서 벌써 제가 2008년도에 들어왔으니까 벌써 16년이 됐네, 그죠? 저는 그 사이에 제가 느꼈던 것은 정치 지도자들은 평소에 본인이 많은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 고민의 결과가 결국 그 사람의 정치 철학으로 나타나거든요. 그 정치 철학을 갖고 있지 않으면 항상 그 어떤 이슈가 벌어지면 거기에 대중적으로 어떻게 내가 대응을 해야 될까 이 고민만 하게 됩니다. 불행히도 지금 오영훈 지사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는데
이번에 뭐 도정의 자극력을 다시 좀 회복을 많이 하셨으니까 좀 더 안정되게 본인의 생각들을 우리 도민들이 알 수 있게 적절하게 좀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사 전망대 시간 오늘은 오영훈 도지사의 항소심 결과를 중심으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부상일 변호사, 김동현 이사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 원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이 도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는데요. 이게 대법원 상고까지 가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오영훈 도정이 정말 이제 후반기 임기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정말 도정에 더욱더 매진을 해서 도민들에게 또 이렇게 보답하는 길들이 많이 생기길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름을 오르면서 건강하게 살을 빼는 다이어트 챌린지 코너죠. 오늘 먹고 오름 시간입니다. 네, 그동안 이제 우리가 스튜디오에서 화면 보면서 특히나 저도 그렇지만 장인정 아나운서가 정말 혹독한 채찍질과 함께 나라면 저렇게 안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한편으로는 또 우리 민수 씨의 찐팬임을 인증하기도 하셨었는데 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번 편에 직접 또 가셨다면서요?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싶진 않았는데 네. 팬미팅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팬미팅이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네. 이름을 지은 게 아, 팬미팅은 팬미팅인데 안티팬미팅이다 네. 라고 해서 네. 제가 좀 활약을 하고 왔습니다. 네, 저도 좀 궁금한 게 현장에 가서 그 팩트 폭격을 그렇게 날렸다 장인정 아나운서가 그 얘기를 하는데 또 장인정 아나운서와 함께 또 다른 한 분의 여성이 나오신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맞아요. 그 팬미팅 현장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팬미팅이라니 선 넘네. 잠시만. 아 근데 사실 저 민수님 엄청 팬입니다. 깜짝. 아 그래요? 10kg는 빼야지. 우리 같은 사람들은 티가 나. 코끼한테서 5kg가 빠져나가는 거랑 코끼리가 5kg 빠져나가는 거랑 다르잖아요. 새벽부터 저녁 사이에 10에서 40mm 정도의 비가 내릴 텐데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서 비가 강하게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와, 이 민수 씨가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점심 메뉴로 제육라면을 운동을 그렇게 해놓고 오름 오르고 나서 이렇게 또 많이 먹는 걸 보면 네, 그렇죠. 장인정 아나운서가 좀 채찍질을 많이 했어요. 네. 아, 우리 그룹 김지호 국장님께서 가셨군요. 네, 댓글을 열심히 달아주셨죠. 와, 지금 뭔가 눈앞에 지금 있는 게 완전 대자연 같은 느낌이에요. 봐보세요. 그죠? 와, 그리고 이제 슬슬 이제 봄이잖아요. 응. 이거 보세요. 와, 이파리가 이렇게 또 나고 있어요. 원래는 제가 운동을 거의 그 체육관 안에서 하는 운동만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오름의 영향으로 체육관 바깥으로 나와서 하는 운동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아니 이게 오름을 오르면서 한번 운동을 해보니까 아 내가 왜 체육관 안에서 그 운동하기 싫었는지를 알겠다. 네. 왜 며칠만 가면 힘들어서 안 가는지를 알겠다.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 이 대자연과 특히 이 오름과 함께하는 운동은 매력이 있어요. 오시기 전에 제가 오늘 맛있는 요리를 또 해드리려고. 맛있겠죠, 벌써? 장갑은 어디 갔어요? 장갑이요? 저희 그런 거 안 낍니다. 어때요, 지금? 네? 느낌을 맞아요. 아, 너무 떨려요. 지금 이런 건 좀 처음이잖아요. 제가 이제까지 뭐 배우거나 이렇게 했지 이렇게 또 얘기 나누면서 제가 또 요리를 이렇게 선물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이번이 처음이잖아요. 그리고 또 소문으로는 저의 팬이라고 하니 누군지 모르는 거죠, 지금? 지금 모르죠. 아주 기쁘게 제가 준비를 또 해볼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거 입긴 뭐야? 이렇게 추운데 왔어요. 아니
진짜 무슨 일이에요? 우리를 또 여기까지 이렇게 부르고. 나 왜 오라고? 우리 바쁜 국장님. 아, 팬미팅 아니었어요? 부른 거야? 이거 말 안 된 거예요? 팬미팅이라고 안 하고 불렀어요. 아, 그래요? 네. 아니, 이거 무슨 컨셉? 얘기 안 해줬잖아. 무슨 팬미팅? 아니, 그러니까 팬미팅 하지 않았죠. 제가 지금 할 일 없어요. 여기까지. 내가 민수님이라고? 저도 네. 아, 근데 사실 저 민수님 엄청 팬입니다. 갑자기? 아, 그래요? 갑자기? 아, 그리고 저 갑자기 오모고. 너무 갑자기 컨셉 잡으시네. 아, 오모고에 그 댓글 막 30개 달려있는 와. 거 보고 아, 깜짝 놀랐습니다. 역시 아, 우리 아, 민수님. 하실 때마다 근데 댓글을 많이 남겨주세요. 저도 사실 네. 팬입니다. 안티팬, 안티팬. 안티팬. 악플, 악플, 악플 쓸 거야. 아, 죄송해요. 아, 아, 뭐예요, 이거 사요? 아니. 나 회사 가면 내가 혼날 건가? 빠졌어요? 어때요? 지금까지 6kg 뺐어요. 와, 근데 진짜 티가 안 난다. 그쵸? 그래서 내가 장난, 지금 배가 쏙 들어갔는데 지금 장난하니까. 오, 좋아, 좋아. 좋죠? 괜찮죠? 옆에 딱 치우란 말이에요. 뭘 주란 말이에요. 오픈 안 나요? 오픈은 안 되죠. 아, 좀 아니, 좀 가만히 있어봐. 나는 말 좀 합시다, 좀. 아니, 해보면서 어땠어요? 민수 씨는 이렇게 오름을 가면서 살 뺄 생각을 평소에는 안 해봤지 않아요? 평소에 안 했는데. 제가 아시겠지만, 항상 헬스장 간다 했잖아요. 헬스장 갔잖아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 헬스장 너무 재미없는 거예요. 맨날 그 흰색 벽, 그 회색 벽, 검은색 벽을 보면서 맞아. 생각 없이 그냥 걷고 살 빠졌나? 며칠 해봤는데 살 안 빠지면 또 기분 안 좋고 이게 그랬는데 맞아. 어떤 날에는 비도 왔다가 어떤 날에는 날씨가 좋았다가 어떤 날에는 눈도 왔다가 이러니까 계속 다른 환경에 계속 이렇게 노출이 되니까 그냥 운동한다 뭐 이거 강박관념보다도 그냥 즐기는데 운동이 되네? 이게 되니까 갑자기 확 나는 이렇게 오늘 이제 여기 붉은 오름까지 네. 이렇게 오면서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야외에서 운동하면 또 좋은 것도 있지만 그 먹을 거에 대한 그 이게 맛있는 식당들이 많잖아요. 아, 근처에 저 집 칼국수 먹은 지 오래됐다 막 이러면서 왔거든요. 국장님이 약간 이게 생각 비슷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이 맛집 좋아하세요. 맛집 말씀 좀 조심스럽지만 네. 같은 우리 비계과거든요. 아 저는 막 여기 아 죄송해요. 같은이라고 죄송해요. 다르지만 아니 어느 오름이 제일 좋았어요? 아 저는 그래도 근데 큰노꼬매가 제일 좋아요. 큰노꼬매. 그죠. 올라가면 한라산도 쫙 보이고. 진짜 확실히 한라산도 보이는 것도 있었는데 그때가 제일 힘들었거든요. 아. 네, 제일 힘들었는데 딱 올라가니까 뒤에랑 앞이랑 그냥 몸을 좀. 제가 왜 한 딱 10kg를 뺐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이유가 있어요. 10kg는 빼야지. 우리 같은 사람들은 티가 나. 5kg 빼도 안 나. 티가 안 나는데 10kg 빼야지 티가 나요. 티가 나죠. 혹시 네. 인정 씨는 살면서 다이어트를 해본 적이 있어요? 솔직히 솔직히. 아 저도 이제 있죠. 저는 사실 한 3, 4kg 빠져도 티가 많이 나요. 네. 우리랑 틀리다니까. 아니요 국장님 이렇게 저 민수 씨랑 이렇게 하지 마. 국장님도 이제 저희 뭐가 되겠냐. 그렇지. 나 이쪽이야. 아 사회생활 하려다가 지금 네. 실패했어요. 실패했어요. 너무 그런가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저도 다이어트를 시작했어요. 오! 지금 예. 살을 근데 뭔가 좀 빠지신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 얼굴이 거짓말하지만 갸름해. 장난하지 마. 언제 봤다고? 오늘 첫인 아니세요 혹시? 아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오모고 시작하면서 민수님이 이제 살을 빼겠다 해서 아 그럼 나도 한번 같이 한번 이 프로그램 시작하면서 나도 한번 10kg를 빼자. 그래서 저는 이제 5kg 빠졌어요. 5kg. 진짜. 네. 우리 국장님 너무 티나요, 진짜. 네. 이번 근데 진짜 전화 저 진짜 날아갈 뻔 했잖아요, 저. 세게 치시더라고요. 하는 말이 잘못됐나 너무 그런가요? 네, 죄송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빼셨어요? 아, 저는 저기 헬스장. 일단 헬스장 열심히 다니고 그다음에 이제 식이 조절하고 술을 덜 마시죠. 일주일에 뭐 한 세 번 마실 거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이고. 그래서 조금 이제 이 헬스장에서 워밍업이 이제 됐으니까 저도 이제 그 오모고에서 나왔던 그 오름들을 이제 하나씩 다니면서 나머지 5kg 빼려고. 이야! 이거 쇼츠는 무조건 써야 된다. 야! 우리 국장님의 다이어트. 와, 최고다. 아니 저는 진짜 다른 분들도 다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진짜. 네. 헬스장에서 다니던 분들이 같이 또 오름 그리고 그래. 오름 올라서 같이 막 만나는 거예요. 혹시 오모고 보고 오셨어요? 그러다가 막
이렇게 마음에 들면 서로 플러팅도 하고 혹시 혹시 오마고 남녀가 만나서 그러다 또 사랑도 이렇게 키우고. 사실은 저희가 이거는 좀 약간 반식이고 라면을 준비했는데 라면 드실 수 있어요? 근데 저기 라면 먹으면 살찌지 않나? 살찌지. 아니 혼자만 먹게. 그럼 빨리 끓여주세요. 혼자만 먹고. 그러니까 왜냐면 나도 14일까지 5kg 나머지를 빼야 되잖아. 근데 그래도 같이 드세요, 국장님 오늘은. 원래 국장님 드셔야죠. 국장님 드셔야 되고 왜냐면 진짜 최후의 만찬이라는 거. 아니 근데 국장이 꼬드기 너무 쉬운 게 진짜? 이게 좋아요. 그리고 지금 시간이 시간대가 4시밖에 안 돼. 이거 드시고 저녁을 이제 맞아. 저녁 안 먹어. 안 먹어요. 안 먹을 수. 저녁에 약속 있는데. 그리고 드시고 난 다음에 그 잠깐 산책 한 30분 정도만 하고 딱 그거 하면 산책? 지금 산책 하실 생각 없어 보이시죠? 지금 전혀 없어 보이시죠? 비가 내릴 것 같은데 갑자기요? 라면은 남이 끓여주는 게 제일 맛있어요. 맞아요 국장님. 아니 국장님 이렇게 행복해 하실 거면서 그때는 다이어트 하지 마세요. 이렇게 행복하실 거면. 아니 너무 행복해 하시니까 이렇게 행복하실 거면 다이어트 그냥 하지 마세요. 네네. 지금 너무 보기 좋아요. 네. 국장님 라면 나의 최애. 아, 나 진짜 별짓 다 하는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아, 근데 진짜 맛있었어요. 아, 이거 맛있어 보이네요. 인생 라면이었어요. 와, 진짜 맛있다. 맛있어요? 역시. 너무 맛있어. 자, 아니 이게 먹게 되네. 저는 사실 스튜디오에서 열심히 운동하고 먹으면 뭐예요? 이랬는데 오름에서 먹으니까 맛있네. 여러분들 온다고 해서 제가 도시락을 좀 싸왔습니다. 도시락? 두부. 제가 오늘 아침에 살 안 찌는 거. 몸에 좋아가지고 많이 먹는 게 아니라니까. 이것도 또 두부예요, 두부. 말은 잘한다. 오늘 먹고 오름! I know you always say that you're alright and you wanna talk on the low. And if you wanna pick, baby, we can. Don't stop on the. 그러면 우리 지금 이게 화가 9화거든요. 오, 벌써? 제 마지막 10화 남았어. 지금 저희 PD님이 완전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왜요, 왜요? 너무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셔가지고. 그중 하나가 뭔지 알아요? 뭐야? 마지막은 한라산 아닙니까? 나도 봤어요, 그 댓글. 국장님이 같이 가면 의미가 좀 있을까요? 아니, 또 물으시는데. 최근에 한라산 언제 갔다고 그러세요? 한 10년 됐어요. 10년 됐죠? 아, 어떻게 10년을 강산 변한다는데. 네, 9화 장인정 아나운서 드디어 출연을 했습니다. 네. 거기에 우리 그 김지은 콘텐츠 제작국장님이 직접 출연하셔서 함께 다이어트한 모습과 이야기들을 나눴는데, 그러니까요. 왜 10kg를 빼야 티가 나는지 그에 대한 설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정말 이 오늘 먹고 오름이 회차를 거듭할수록 참 재밌어지는데 저는 네. 특히나 오늘 게 제일 재밌었던 것 같은데. 네. 장인정 아나운서 나와서 되게 재미있었어요. 네,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가 펼쳐질지 기대를 해보면서 마지막이 이제 10화 한라산 편이잖아요. 맞아요. 이제 대망의 네. 마지막 화만 남았습니다. 한라산 쉽지 않은데 어떻게 넘겼는지 궁금합니다.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 됐는데요. 이번 주말에도 제주 곳곳에서 제주의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축제들이 열린다고 합니다. 네, 맞아요. 좀 소개를 해드리면 27일과 28일에는 고수목마를 재현하는 제1회 제주마 문화축제가요. 제주 5.16 도로변 제주마 방목지에서 열린다고 하고요. 그리고 오라동에서는 방선문축제도 열린다고 합니다. 네, 우도에서는요. 오늘부터 3일 동안 우도 소라축제가 또 함께 열린다고 하니까 이 봄나들이 하기 좋은 계절이잖아요. 봄나들이 계획을 잘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